농사일별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CSA 공동체 지원 농업. 공동체 지원 농업이 뭐 정확히 뭔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이게 예, 우리나라는 네. 농사를 짓잖아요. 짓죠. 농민이. 네. 그러면 그 수확해가 저기 공판장에 갖다 주잖아요. 그게 제일 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예. 뭐 우리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깨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내가 먹는 게 뭔지 궁금하다. 생산 이런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도대체 이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에서 뭐 이건 누가 생산했다 뭐 이런 거 적어놓고 했는데 한계성이 있잖아요. 두 눈으로 보는 거랑 그게 최고죠. 그치. 두 눈으로 보는 게. 그러기 위해서 농민 간의 직거래가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형태가 다분화된 형태가 나오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뭐 직거래 예. 형태 중에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CSA. 아, 조금 더 예. 직접적인 직거래라고 해야 되나? 직접적인 아, 직거래. 농장에 그냥 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그 농업 활동을 해버리는 거야. 아. 그걸 통해서 이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예. 소중함과 가치를 더 예. 몸소 체험하고 이거에 대한 그 금액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막 옛날에는 싸고 좋은 거 예.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비싸도 좋은 거. 그 농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판로 개척? 아, 그게 이제 본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농업 생산하는 곳에 와서 같이 생산 활동도 해보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생산 활동을 했는 거를 네. 또 사가기도 하고. 그쵸,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형태가 여러 개로 네. 나뉠 수가 있는데, 네. 뭐, 강한 CSA와 네. 약한 CSA. 아, 그게 뭐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바쁘디 바쁜 사람은. 네. 돈을 먼저 줍니다. 아. 아. 그러니까 내가 못 오니까 내가 돈을 먼저 줄게. 이걸로 생산해 주세요. 이걸로 생산해서 당신은 내가 믿고 먹는 내 배추 농민이다. 아. 그래서 돈으로 먼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민을 서포팅해 주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진짜 신용이네요. 신용이죠. 예, 믿고. 믿고. 돈을 딱. 그거 저 밭대기 사는 거 아이가? 그건 장사치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해 농사가 만약에 망해가 배추가 완전 그치. 흉작이다 하면 조금 위험한. 네, 그래도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그치, 가는 그치. 거네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지. 그렇죠, 돈을 주다가 내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직접 농장에 가서 일손 도와줘요. 아, 오늘 지금 예. 뭐 배추밭에 풀이 맞아놨는데 풀 좀 베러 오세요. 예. 풀 베고. 풀 좀 직접 베고. 네, 풀 베다가 물도 좀 주고. 이게 내가 먹는 거니까. 아. 근데 여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와, 아주 뭐 뽀시랍게 아. 하고 이래 아, 사진 찍고 이게 아니고 네. 진짜 일하러 가야 돼요. 맞아요. 진짜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 개념 좀 다르다. 지원이죠, 체험이 네, 아니고. 지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할 거예요. 꾸러미 형태. 꾸러미? 박스에 이렇게 꾸러미 이렇게 담아가 뭐 그때그때 나온 채소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농장이 있으면 그 농장을 아는 사람들한테 소소하게 보냈었어요. 아. 매달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걸로 뭐 밥을 해 드시라. 이제 이게 농장이랑 소비자랑 바로 1대1로 거래되어서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우리나라의 형태의 대부분이에요. 꾸러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은 멀어가지고. 멀죠, 멀죠. 이게 유통 시스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외국은 이제 농민시장 형태가 좀 많아요. 아, 그게 뭐죠? 그러니까 농민시장에서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농민시장에 장날 갔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거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아. 한마디로 유 회장과 저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커뮤니티 형성돼서 이제 물건을 농민시장 나올 때마다 사가는 형태도 있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직거래가 막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더라고. 또 관계는 또 다른 거. 아, 나는 이제 우리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 굉장히 역할적으로 CSA와 유사한 그 작은 형태의 작은 아까 말했던 약한 형태의 CSA가 있는 게 우리 지금 모내기 했잖아. 그렇죠. 쌀이 재배되고 있는 그 쌀을 모내기 할 때 오셔가지고 조금씩 역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좀 이제 수확을 했을 때 네. 수확을 했을 때 그 수확할 때 조금씩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간단하게 어떤 이벤트성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 나온 쌀을 다 구매를 해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사실 쌀 농사, 그, 뭐 심고 흡수하기 위해. 그게 다잖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CSA를 접근하는 거. 또 하나는 어린이집 우리가 농장에 오면, 오, 여기에 배추가 많네요. 뭐 쌀이 나네요. 이러면 애들이 그 농장을 경험하고 그 농장을 익숙하게 된 상태에서 거기서 나온 농산물이 자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왔다면 아이들한테 더욱더 의미가 있잖아. 아, 아. 그래서 체험하러 온 농장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거나 이래도 돼, 연결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한 CSA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아, 이게 참. 우리 농장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 약한 CSA가 또 체험인 것 같기도 하고. 체험은 체험대로 하고. 예. 농장을 알았기 때문에. 예. 이 농장에서 나온 농산물을 이제 구매로 바로 이어진다면 체험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그 다음 농업을 사주는 역할. 이렇게 하면 공동체 지원 농업에 적절한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외국의 사례를 쭉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시스템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시스템? 네.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농장에 와서 일한 시간만큼 네. 예를 들어서 봉사한 만큼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이 사람한테 페이백 되는 거예요. 현물로. 여러분 여기 와서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이만큼 줄게. 모자라면 우리 거 더 사먹고. 그런 식으로 엄청 강한 형태의 CSA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들었다시피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 법인화되면서 법이 생겼거든요. 네. 이제 협동조합 육성법이 2012년인가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농촌 사이에서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생겼죠. 그러면서 회원을 모집을 하기 전에 소위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거든요.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강한 형태의 CSA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CSA가 협동조합일 수도 있네요. 그러면 네, 아까 공동체 지원, 협동조합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농촌이나 도시나 이런 활동이 활발히 움직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조합원들이 우리 농장에 참여를 하고 우리 농장은 쉐어, 공유해주는 농장이에요. 공유해주고.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주로 정말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정말 이제 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짓고 그런 형태로 같이 믿고 신뢰감으로써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먹거리니까요. 네. 그렇죠. 먹거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CSA를 조금 더 뭔가 해보기 위해 지향하기 위해서 네. 우리 각자 뭐 좀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역에 있는 기업 비즈니스나 하시는 대표님들 대표님 모시고 이 먹거리랑 농업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그분들이 이 시장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게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우리 서 회장님은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 저는 우리 현 시대에 좀 맞게 그 SNS 활용을 엄청 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이제 팬이 생기잖아요. 그 팬이 곧 나의 회원이며 소비자며 나의 농장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시간 될 때 농장에 놀러 오겠죠. 같이 일도 도와주고 난 또 현물로 돌려주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SNS 인터넷 발달로 그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엄청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만 보여주면 그냥 알았어. 저거 네 이름 붙여놓을게. 그래서 자기 이름 붙여놓으면 돼요. 요거 네 거다. 네 거다. 네가 가서 뽑아가라. 이런 형태로 도구가 생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분들이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소비자분들은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렇죠. 더 가져가는 거고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도 개척하고 또 노동력 철가 그렇죠. 또 이렇게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서로 윈윈이 되는 또 정말 좋은 형태의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상생. 아 상생. 아 상생 단어 좋다. 네. 예. 공생. 아 공생. 아, 상생 공세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뭐 저희 농장에 오셔도 너무 좋고 네.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이제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번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동참해보고 한번 이 CSA 형태로 한번 고향 간다는 생각. 그렇죠. 고향 오는 분들 많잖아요. 예, 고향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다들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또 이제 다음 주에도 예, 또 이 건강한 먹거리 네. 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농사 식사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음에 뵙겠습니다.